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강변 삼성 스윗 아파트 34평 인테리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안방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레스룸을 바로 현관 왼쪽 측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드레스룸 및 이제 파우더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침실이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한강 뷰에 대한 거였습니다. 침실에 누웠을 때 한강을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이 뷰를 최대한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면 안쪽에 원래 이제 안방에 있는 창을 철거를 하고, 이 철거한 구간 자체는 이런 이제 화이트오크 제품으로 상판을 얹혀서 앉을 수 있게끔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코니 부분은 확장을 해서 보일러 전체 다 설치를 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은 LG 슈퍼세이브 5로 외부 단열을 커버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코니 확장을 할 때 다행히도 안방 쪽 발코니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다 과감하게 현관 쪽에서 드레스룸 형성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텐데, 안방이란 공간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방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넓구나, 거기다 또 좋은 뷰를 가지고 있구나 하다 보니까 실제 안방 자체의 어떤 공간에 대한 그 사이즈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어떤 요소들,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서 저기 보시면 창이 있는데, 창 쪽을 바라보면 이제 안쪽 화장실이 보이고요. 세면대 구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이 세면대 구간에서도 이쪽이 보이겠죠.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가벽을 세우거나 어떤 안방이라고 하는 큰 공간을 나눌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붙박이장 앞쪽으로 가벽을 세워서 공간을 분리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실 쪽 잠깐 보셨고, 이제 드레스룸 쪽이 이쪽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가벽이 전체가 다 붙박이장입니다. 네,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같은 거는 이제 평상시 자주 입는 옷들은 이곳에서 충분히 다 보관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주로 이제 옷을 거는 거 위주로 계획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장의 경우는 긴 옷을 놓을 수 있는 형태의 수납장으로 기획을 했고, 하부는 서랍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하면서 아무래도 좀 고객님에게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가구 형태의 어떤 서랍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이 경첩 때문에 서랍이 이렇게 나와야 돼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도어 형태의 서랍이 형성되는 경우는 경첩 때문에 오른쪽에 약간의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망장의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경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실제 이게 일자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망장의 경우는 또 오른쪽에 목대가 별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서랍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는 오른쪽에 조금이나마 이런 목대가 디자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경첩에 닿지 않고 도어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액세서리 유닛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생각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그 다른 디자인이 좀 들어가게 돼서 추후에 이제 이 상판만 이렇게 얹히면서 내부께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개편했었습니다. 이 상부의 경우도 이제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면대 구간을 좀 보시면 그 원래는 안방 쪽에 있는 욕실의 경우는 이제 좌변기하고 세면기가 있고 세면기가 보통 샤워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욕조를 넣고요. 세면대를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안방 욕실에는 욕조하고 좌변기만 이렇게 설치가 됐고 세면대를 아예 밖으로 빼서 앞쪽에 이제 탑볼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탑볼 형식으로 들어가는 이제 하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실제 지금은 이제 헝하게 지금 뚫려 있어서 이제 수납하는 용도 쓸 수 있게끔 됐고요. 또 이렇게 이제 코너로 꺾인 하부는 이제 오픈으로 구성을 해서 내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 아마 이제 이쪽에 나중에 의자를 놔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화장 같은 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기역자 형태로 이제 꺾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뭐 세면도 하면서 화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공간으로 내부 공간을 기획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까지도 이렇게 서랍으로 기획을 해서 사용성을 좋게 만들었고요. 또 이제 이 공간에서 이제 보통 고데기나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보시면 오른쪽에 콘센트를 기획을 했고요. 또 오른쪽 바로 정면으로 쭉 보시면은 전체 다 이렇게 거울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하고의 어떤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창으로 기획을 해서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상부는 이제 그레이톤의 이제 포세린 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 침실 쪽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침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코니 쪽 확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보면 하부에 보이는 이 턱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철거를 원했었는데 건축 도면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 보가 이제 힘을 받는 이제 상부보라고 해서 밑에 슬라브를 위에서 들어 올려주는 형태의 보로 구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서 확장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까 혹은 하지 말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왼쪽 공간에 이런 드레스룸과 이제 파우더룸 공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방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비좁아졌는데 이 비좁아진 거에 대한 어쨌든 확장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확장을 하고 철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턱 자체를 아예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자 형태로 만들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면 하부도 실제 공간보다 이 원목 턱을 더 빼서 이제 편하게 앉을 수도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한강을 볼 수도 있고요. 커피 같은 거 한잔 하는 것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데코레이션 용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전체적인 벽지는 이제 투톤으로 기획을 했고 상부는 민트색, 하부는 이제 화이트 계열로 디자인을 했고 이미지월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미지월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 헤드가 붙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은 이제 도배지로 안 하고 그 시트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실제 설치되고 나면 상부에 이제 조명 같은 거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별도로 콘센트 사용할 수 있게끔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디자인을 했고요. 이 상부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에서 껐다 켰다 하면서 조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제품도 독서등 제품 형태로 켜서 껐다 켰다 그 공간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조도를 맞출 수 있게끔 했고요. 이 벽을 만들게 되면서 상부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똑같이 화이트 오크 원목 제품으로 상판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인 친환경적인 느낌을 그대로 연출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웠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뷰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형 에어컨 역시 매입을 했고요. 그 부분도 크게 단이지지 않고 거실과 동일하게 천정 안으로 쑥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정에서 크게 단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그래도 좀 한 공간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스위치를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3로 스위치라고 해서 여기서 껐다 켜기도 하지만 침대 헤드에서도 이 조명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이 공간의 전체적인 조명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사항이 안방을 확장을 했는데 하부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뷰도 가져가고 공간의 개방감도 가져갔다는 게 디자인의 포인트고요. 또 거실을 나가려고 할 때도 여기에서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 도어를 열고 나가면 또 거실로 나갈 수 있고요. 또 기존의 거실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공간의 경우도 지금은 이제 좀 짐이 많은데 시스템장으로 계획을 해서 수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쪽에는 당연히 충분한 단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안쪽 작은 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안방 부분만 좀 마저 보여드리고 욕실 부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 침실 부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